7번 갈게요, 7번. 7번입니다, 7번. 제가 7번 문제를 풀어주고요. 여러분들이 0809를 풀게 할 겁니다. 이게 최근 경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맞추면은 모비율이 수능에 나오더라도 문제없이 맞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07번은 제가 풀어드릴게요. A텔레비전 방송국에서 P 프로그램 시청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방영되고 있는 시간에 전화로 표본조사를 하였다. 이거 옛날 문제죠. 전화로 표본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 핸드폰으로 할 수 있잖아. 어쨌든 조사 결과 400명 중 몇 명이? 80명이 이거 보고 있대요. 그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보는 비율은 몇이에요? 400분의 80. 약분하면 몇이에요? 200분의 40. 그러면 1000분의 몇이에요? 200. 같이 되고 있죠? 0.2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95%로 추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조사한 얘한테요. 뭔가를 뺄 거고요. 별 뺄 거고요. 모비율은요. 0.2에 별 더한 거 사이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끝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 95%로 추정하라니까 원래 종 모양의 그래프가 그림에 있었어야 되고요. 여기가 95니까 이 반띵은 0.475인데 문제에서 보아하니 그냥 대놓고 편하게 95% 줬어. 그죠? 절대값 Z는 1.96일 때 0.95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얘가 몇이다? 1.96이다. 괜찮은 거 맞지? 이게 무슨 값이다? K값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콜콜. 그래가지고 별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별은 K 곱하기 루르 N분의 P Q인데 여기다 P에 Q에 써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1.96 이렇게 쓸 거고요. 루르 이렇게 쓸 거고 N아 N아 넌 누구니? 나 400이란다. 이렇게 될 거고 P야 넌 뭐니? 0.2 Q야 넌 뭐니? 0.8 뭐 이런 문제밖에 안 나와요. 계속. 그래가지고 끝까지 계산 쭉쭉쭉 밀고 나갈게요. 곱하기 20분의 0.16이니까 얘는 0.4라고 되겠네. 약분하겠습니다. 2로 약분하면은 10, 2로 약분하면은 90, 0.98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죠? 4를 곱하겠습니다. 4, 8에 32, 4, 9, 36, 39. 소수점 하나, 둘, 셋, 0.392. 0.392에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몇이라고 쓸 수 있어요? 0.0392. 그냥 계산하면 이거 나와. 됐죠? 그래갖고 추정한 구간을 답으로 내는 게 맞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잘 알고 있는 뭐예요? 길이는 이 별이니까 이거 몇 배 하면 됩니까? 두 배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소야? 그리고 두 배 하면 몇입니까? 2 곱하기 0.0392 두 배 하면 2예요. 0.0784 이렇게 되겠네요. 답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계산을 잘했군요. 제가 TV 보지 말기라고 했는데 봐요. 보고 싶 드라마 말고 가끔씩 예능 같은 거 보면 행복하잖아요. 354쪽 355쪽 이 최근 경향이거든요. 둘 다 맞추세요. 알았죠? 보호막 같은 거겠죠. 그죠? 모집단에서 임의로 추출한 N명을 조사했더니만 피해 이제 다 알려주고 있어 아주 친절하게. 이랬더니만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P-hat 마이너스 P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따다당 0.16 이렇게 되어 있고 루트 P-hat 뭐야 1 뭐야 오이고 1 마이너스 P-hat 이게 확률이 9544 0.9544 이상 풀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1 확률이 0.9544 이상이 된다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확률을 이렇게 뒤집어 쓸 수가 있겠지. 확률을 이렇게 괜찮은 거 맞죠? 맞죠? 근데 절대값을 푸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잖아. 여러분들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x는 어디 사이라고 할 거야? 3 사이라고 할 거지.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 P, 자, 마이너스 0.16에 루트 P 헷
이거 qhat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냥 봐주 qhat 이렇게 될 거고요. phat 마이너스 p 이렇게 될 거고요. 절대가 풀었어. 플러스 0.16에 루트 phat qhat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줘도 끝난 거 아닙니까? 뭐 하는 느낌이에요? 플러스 p. 그죠? 추정하는 느낌이죠? 추정하는 느낌이니까 마이너스 ps라는 거예요. 가운데 센터에 p를 놔둬야지. 그쵸, 그쵸, 그쵸. 표본 비율 가지고 추정하는 느낌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ps를 해요. 그럼 마이너스 ps, 마이너스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마이너스 p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ps, 플러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써져 있는 건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싹 다 곱하잖아? 그럼 부등호가 탈칵, 탈칵 바꾸면서 얘 열로 갈 거고, 얘 열로 갈 거고, 이렇게 되겠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써주면 이렇게 되네, 결국. 얘가 플러스 P로 바뀌면서 부등호 바뀐 거를 얘를 이동시키면서 써드릴게요. P 해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0.16 곱하기 루트 이거고, P 해에 플러스 0.16 곱하기 루트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콜!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훌륭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몇 이상이고 싶다? 0.9544 이상이고. 당연히 무슨 화 해야 되겠습니까? 표준화. 그래갖고 표준화 하겠습니다. 표준화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요, 여기에서 뭘 빼요? 표본 비율의 평균이니까 모 비율을 빼야 되겠지. 나 표준화입니다. p 헷 마이너스 0.16에 맞죠? 나 지금 잘했죠? 0.16에 루트 이렇게 돼 있고, 빼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p 이렇게 쓰고 루트 n분의 pq 이렇게 될 거고, 얘 z로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루트 n분의 pq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자 p 헷 플러스 0.16에 루트 이렇게 돼 있는데, 플러스 뭐라고 쓰겠습니까? 아 빼기 p죠. 빼기 p. 이게 지금 표준화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모비율 뺀 다음에 루트 n분의 pq를 했더니만 얘가 0.9544예요. 그럼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0.9544가 나오려면 반띵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0. 반띵합니다. 4772가 나와야 되거든요. 0.4772가 여기 나와 있겠죠? 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Z로 됐을 때 이게 2고 이게 마이너스 2니까 요 놈이 뭐가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 이렇게 되는 건데 2 써볼게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p 헷 플러스 0.16에 루트 p 헷 곱하기 q 헷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p 쓱 이렇게 할 거고, 루트 n분의 p q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 좀 봅시다.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네. 망쳤네. 응? 아 이거 진짜 이래서 이게 어려운 건데, 이게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 괜찮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이렇게 날아가겠죠. 이게 조금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0.16이라고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되겠습니까? 루트 n분의 1이라고 되겠네. 그러면 이거 는 2, 얘를 올려요. 그럼 0.16에 0.16은 2 곱하기 루트 n분의 1, 2로 나눠요. 0.08은 루트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은 거 맞죠? 양변을 제곱해요. 그러면 0.00884 64는 n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야, 이렇게 끝까지 괴롭니? 이렇게 올라가 n은 뭐예요? 역수치하면 되겠네. 64분의 만. 다시요. 만분의 64인데
역수 역수치하면 n은 만 분의 60, 64분의 만이에요. 나눠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64. 그리고 나누면 1, 64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6, 3, 0. 그러면은 6, 5, 30. 5로 나누면 5, 4, 20. 5, 6, 32. 40. 400이네요. 400 나오려면은 똑같이 6에 36이겠다. 6. 156. 띠리딩띵띵 띠리딩이겠네. 그죠? n은 156. 띠리딩띵띵 띠리디리딩. 이러면 안 되는데? 이상인가 이항인가 그런 거 나 있겠는데? 아, 이게 이상이네. 그럼 0.9544 이상이 돼야 된대요. 0.9544 이상이 되려면 이게 z값이 2보다 작아야 될까? 커야 될까? 다시요. 지금 이만큼이 딱 0.9544거든? 근데 저게 이상이 돼야 되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률이? 이쪽으로 가면 0.9544보다 큰 거잖아, 이렇게. z값이 커지면, 그치? 그러니까 z값이 2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그럼 2보다 커야 돼요. 내가 잘못했네, 여기. 커야 돼요. 이렇게 될 거고. 커야 돼요. 아직까지 커야 돼요. 뒤집었어요. 뒤집어지세요. 뒤집어지세요. 이렇게 되겠네. 그럼 n은 몇입니까? 156 이렇게 되겠습니다. 망했다. 157이다. 어디서 틀렸을까? 확률이 0.9544 이상. 확률이 9544 이상. 이래야 되잖아요. 2일 때가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계산을 잘못했나? 7, 6, 42 아니잖아. 도와주세요, 저. 큰일 났다. 맞고 루트 n분의 1 곱했고 맞았고 맞았고? 아! 찾았다! 찾았어. 이거 봐봐. 이게 내가 지금 원래 이렇게 뒤집으면 부 바뀌는 거 맞잖아. 근데 n이 여기 있을 때 바뀌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n 내가 여기다 옮겼으니까. 바뀐 거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지면 이렇게 할 건데 n이 큰 쪽이야. n이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다. 그럼 n은 몇이에요? 157. 아우, 큰일 날 뻔했다. 아주. 어마무시한 문제였어요. 그래갖고 이 정도가 그동안 나왔던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응? 잠깐만 있어봐요.